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아시죠? 제가 발급을 했는데, 이거요. 이게 국제운전면허증이고요. 1년 동안 유효기간을 가지고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사진도 첨부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뒷면에 보면 여기 국제법상 1년간만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기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의 기관들이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도 이건 다 1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협약, 협정, 약정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죠. 이게 그게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인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엔 또 이게 생겼죠? 면허증인데, 영문 면허증이죠? 예, 여기요. 뒤에 보면 영문으로 이렇게 다 해당 사항들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협약이 이루어진 33개국에 대해서 국제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다. 2019년 9월부터 가능해졌어요. 33개국 외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겠고, 33개국에 해당을 하면 영문면허증으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2019년에 캐나다에 갔었는데 발급을 받고 10월달에 갔어요. 제시를 해봤더니 문제없이 통과가 되더라고요. 통용이 됩니다. 이 영문면허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영문면허증은 갱신기간 7년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동안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요거는 향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2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8조에 보면요. 법 80조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랑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외가 돼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뭐냐면, 여러분 왜 자전건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이거나 혹은 자전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계 같은 거, 엔진 같은 거 달아서 가는 거 있죠? 그런 건 이제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불러요. 요즘 전동킥보드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다 분류가 돼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면허가 있어야 도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하고 연습운전 면허 있죠? 그 면허증 따기 전에 도로주행 할때 쓰는 그 면허, 연습운전 면허. 그거 있다고 국제운전면허증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할수 있는 그 면허 안 돼요. 그러면 보기에 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받은 사람 안 되죠. 연습운전면허 받은 사람 안 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럼 답이 이종 운전면허 아니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인데, 이종 보통 운전면허는 이따 얘기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같은 건 이건 조종 면허잖아요. 조종. 조종에 관련된 거예요. 기계 조종하는 거. 그거랑 국제운전면허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상관이 없죠. 그것만 알아도 지금 답이 3번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하게 보면요. 그 아까 80조 면허 얘기했었잖아요. 그 80조 면허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을 하는 운전면허 범위가 1종이랑 2종 있고 연습운전면허가 있는데, 여기서 2종 면허 중에 보통 면허가 들어있죠. 네, 요거는 대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딱 정확하게 3번이 표현이 돼 있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1번에서 우리 했었죠.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했었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받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보기 중에 1년이 1번이죠. 답이 1번이 됩니다. 4번.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승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5인승의 긴급승합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대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죠. 보면 어떤 면허가 일단 있어야 되느냐, 1종 보통이냐, 1종 특수냐, 1종 특수 군환차냐, 제2종 면허냐, 그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냐, 3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거죠. 첫 번째는 일단 면허를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제1종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가 있는데, 15인승의 긴급승합차를 지금 하려고 한대요. 15인승을 포함하거나 15인승 넘거나 뭐 그래야겠죠. 대형 면허는 승합 자동차는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는 일단 되죠. 그 다음에 보통 면허 중에서도 1종 보통 면허가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15명 이하잖아요. 그럼 15명 할수 있는 거죠. 1종 보통도 15인승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보통은 할수 있는데, 소형이랑 특수에는 그 15인승 승합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없죠. 2종 보통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것만 나와 있지 없어요. 근데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할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2종 보통에 뭐가 있느냐? 승차 정원이 10명,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할수 있어요. 2종으로는. 그러면 지금 15명을 해야 되니까 1종으로는 할수 있지만 2종으로는 할수 없단 얘기거든요. 이것도 할수 없어요, 결국.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1종 대형이거나 1종 보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벌써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볼게요.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38조의 2 조항에 나와 있어요. 보면 신규 교통안전교육이랑 정기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받을 때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이면은 신규를 받고,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게 정기교육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 운전한다고 했죠. 그럼 이건 신규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신규교육이 몇 시간을 하느냐, 3시간 이상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규교육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2시간 아니고 3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면허가 1종 보통이거나 1종 대형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보통 면허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있으면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승합자동차를 처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